아니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지금 대통령 후보에 병역 관련돼서 의문이 있다. 이게 어떻게 개인 정보에서 보호돼야 될 정보입니까 이게?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게? 국민들이 알아야 되니까 이건 당연히 장관이 이거 사실 확인해서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해서 아, 의혹이 없다 그러면 국민들이 그냥 딴 얘기하고 의혹이 있다 그러면 당사자가 또 해명하고 아 이게 정상이지 어떻게 이거 갖고 법사에서 싸움을 해. 네네 알겠습니다. 이게 현안 질의 과정에서 나온 얘기니까 이게 전혀 무관한 얘기가 아니니까 이렇게 하십시다. 간사님 두 분 협의하는 동안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. 아니 안건은 그 안건은 다음에 하는 맞습니다. 왜냐하면 아니 현안 질의만 하는 거고 그 의견에 대한 안건 없어서 그러니까 잠깐만요. 아니 저한테 자 자, 예, 소병철 의원님. 예. 네. 의원님들, 위원장님께 발언권 얻어서 진행하면 좋겠습니다. 위원장님, 지금 간사님들끼리 협의를 한다고 하면은 지금 시간이 시작한 지 2시간 한 10분 정도밖에 안, 1시간 10분밖에 안 됐으니까요. 질의 좀 하겠습니다. 안 됩니다. 네. 위원장님, 저, 의사님. 저.